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동차 TV입니다. 네. 드디어 탈도 많고. 네. 탈도 많았던 참깨를 수확했어요. 네. 참깨 네, 그래서 뺐습니다. 참깨 뺏어 우리는 이렇게 하우스 안에. 여기 중방 아니지? 중방 아니죠? 레일. 레일. 운반대 레일. 네. 여기 오이 하우스거든요. 네. 오이 하우스 레일에 저렇게 우리 거꾸로 매달아서 말립니다. 네. 다른 분은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레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 뭐. 하면 되게 되죠? 네. 그 연락하고. 네. 하우스가 계신 분은. 네. 아, 하우스가 있는 분은. 네. 단독 하우스가 있는 분은 이런 저 뭐냐. 가로대를 세우고. 가로대 예, 해갖고는. 거꾸로. 예, 거꾸로 달면 돼요. 네. 거꾸로 다는데 저희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뭘요? 다는 거. 네. 네. 저 그거 뭐예요? 우리 이거요. 네. 골갱이 꼬리. 골갱이 꼬리를 이렇게 네. 저희는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기에 네. 저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걸어서 네. 거기에다가 좀 묶었는 거를 겁니다. 네. 맞죠? 너무 그거 하니까. 네. 그죠? 이걸 뭐냐 위로 해갖고 걸러 가면 힘드니까. 네. 이거 예. 이게 낮으면 가로대가 낮으면 저 중간을 이렇게 벌려서 네. 시범을 한번 보여줘봐요. 네.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신발이 이랬었는데. 잠깐만요. 일반적으로 이거 고리가 없으면요 야를 중간에 이렇게 벌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중간에 벌려서 해야 되면 힘드니까 이렇게 삼을 얘가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네. 요 그냥 새 골갱이에요. 새 골갱이 골갱이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걸어서 그냥 묶었는 데다가 이렇게 좀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끌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리면서 네. 마르면서 또 요 밑에 네. 저희가 갑바 밑에 깔고 갑바를 밑에 깔아놨어요. 네. 그러면 털 때도 수월해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툭툭툭툭 치면 밑에 이제 깨가 끌어지고 아직까지 말라야 되니까 네, 말라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갑바를 모아서 그때 이제 선정 작업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줄까요? 보는 거요? 네. 네. 참깨를 베어서 이렇게 묶어서 오면 골갱이를 걸어서 저기다가 갖다가 걸면 끝. 네. 요 골갱이 요 아까 보였습니까? 요 보는데 요거. 네네네 보였어요. 네네 보였어요. 한번 가면 됩니까? 네. 그리고 너무 띄엄띄엄 해놓은 것 같지 않아요, 뭐? 띄엄띄엄했어요. 네. 좀 더 갈까요? 네 하면은 이렇게 위옆으로 쭉 밀면 돼요. 또 이게 너무 띄엄띄엄이다. 그럼 밀면 되지요? 네. 네. 이렇게 밀면 됩니다. 이렇게 띄엄띄엄이면. 띄엄띄엄인 것 같다. 이러면은 이렇게 밀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그거 하고 이러면 네. 이렇게 띄엄띄엄이다. 네.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잘 마르겠지요? 그렇겠죠. 네. 우리 반의 방식입니다. 네. 뭐 이 안 되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네. 우리 이렇게가 말려요. 네. 네. 올해 참깨가 보니까 키는 억수로 커요. 아까 네. 제가 재어 보니까 네. 2m도 넘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직 충실하지 않은 거. 네. 날씨가 흐려서. 제 생각에는 수확량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날씨가 올해 참깨 심어놓고 많이 좀 흐렸죠, 그렇죠? 흐린 날이 너무 많았어요. 네. 참깨 농사 잘 지으신 분은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올해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네. 네. 참기름 팝니다. 참기름 짜서. 참기름. 네. 참기름, 저 뭐냐, 구움 하시고 싶은 사람은. 네. 예약 주문 받습니다. 네. 하나도 없잖아. 참깨. 우리 먹을 밥이 없는 거 아니야? 네. 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